새로운 책입니다. 스콧 허드 신부의 용서가 어려울 때입니다. 저자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 문화, 그리고 자신의 사목 경험을 바탕으로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죠. 전체는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용서의 이유와 신앙인으로서의 용서는 개인적인 경험뿐 아니라 타인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기회를 준다. 2부는 용서의 7가지 특성을 잘 정리하고 3부는 용서의 방법으로 기도, 미사, 성사, 성찰 등의 가톨릭적 방법을 통해 용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록으로 용서의 10단계를 폭넓고 다양한 용서와 화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성장과 충만함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 용서임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는 인간적인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길이죠. 분명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동시에 복음을 나누기 위한 기회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새 복음화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푸는 용서와 화해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허드 신부는 이렇게 쓰고 있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하느님을 향해 들어설 수 있게 해준다라고. 26쪽입니다. 용서가 치유의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최근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는 것이다. 한 예로 이러한 실험이 있었다. 피험자들에게 자신을 속인 사람 또는 모욕하거나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고 심장, 박동수, 혈압,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선택하게 했다. 원한의 감성을 계속 유지하거나 용서해주는 것을 마음에 그리도록.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용서를 떠올린 사람들은 평온함을 느끼고 자신을 잘 통제하게 되면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낮아졌다. 반면 원한의 감정을 유지한 사람들은 육체적 긴장과 함께 분노와 슬픔을 더 강하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하지 않으면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우울증, 심장마비, 만성요통, 그리고 암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 기억력과 올바른 판단력도 약해진다고 한다.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주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용서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용서가 어려울 때.